오늘은 올리브오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요리사 생활을 하면서 올리브오일을 많이 접했거든요. 그렇지만 엑스트라 버진이나 버진, 퓨어 그 정도 가벼운 지식, 그리고 뭐 조금 고가의 올리브오일이 존재한다는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크게 뭐 신경 안 쓰고 뭐 지금까지 요리를 했는데, 최근 박진영 씨가 고가의 올리브오일을 아침마다 이렇게 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아, 나도 아침에 한번 조금 먹어볼까 생각해가지고 올리브오일을 시키면서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올리브오일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지식의 깊이도 있고 진짜 양도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오일에 대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의 시중에 이렇게 마트에서 대체코사의 올리브오일을 이렇게 구매를 예전에 한 게 있거든요. 그거랑 조금 그래도 프리미엄, 이게 진짜 좀 프리미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비싼 게 많기 때문에 그래도 500ml에 4만원 정도 하는 올리브오일을 이렇게 구매를 했거든요. 대체코 같은 경우는 한 만원 정도? 뭐 8천원 정도에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대체코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산지가 이렇게 딱 정해지지 않는 올리브오일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특별한 농장, 뭐 생산자, 디테일하게 산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또 품종도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물론 이게 좀 고가의 올리브오일이니까 만들면서 압착이나 관리나 좋은 열매를 이렇게 떠서 좋은 엑스트라 버진을 이렇게 만들어냈거든요. 그렇다고 뭐 대체코가 품질이 확 떨어지고 못 쓰는 올리브오일이다, 뭐 그건 아니고, 이 같은 경우에는 유럽 내에 뭐 아니면 이탈리아 내에 각각 산지에 그냥 엑스트라 오일을 착즙했는 것을 모아가지고 대체코에서 약간 블렌딩을 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일반 사람들도 편안하게 이렇게 쓸만한 그런 퀄리티는 유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괜히 고가의 올리브 오일로 뭐 요리하면 좋겠지만 그냥 뭐 편하게 이렇게 대체코사의 올리브오일을 사용하셔도 그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조금 더 약간 고가의 올리브오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IOC라고 제 올리브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증된 마크나 DOP, IGP 같은 이런 특정 지역 생산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라벨이 붙여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가 자세히 봤는데 이거는 라벨이 붙여져 있지 않거든요. 고가의 올리브오일을 이렇게 구매를 하실 때 IOC, DOP, IGP 이렇게 마크가 붙여져 있으면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관리가 된 올리브오일이라고 생각하셔도 그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 마크가 꼭 붙여져 있다고 해가지고 그 올리브오일 자체가 진짜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 이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공인 인증된 제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조금 그냥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올리브유의 품종 같은 경우에도 진짜 한 천 가지가 된다고 하거든요. 뭐 대표적인 품종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품종 일부러 약간 두 개를 이렇게 구매를 했거든요. 하나는 아르베키나라는 품종을 구매를 했고 하나는 피구알이라는 품종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맛적으로도 조금 특징적으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요리할 때 쓰여지는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아르베키나라는 품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약간 고급스런 그런 맛이 좀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만일 내가 가리비 요리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피구알보다는 아르베키나 품종을 가진 올리브오일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 피구알 같은 경우에는 자체 풍미가 조금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렇게 가리비나 약간 플랫한 이런 음식과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재료 본연의 맛이 조금 가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품종에 따른 올리브유의 선택도 되게 조금 생각해 볼 만하다 그런 생각을 조금 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파스타를 하든 어떤 요리를 하든 무조건 좋은 올리브유로 뿌려준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런 품종이 조금 더 잘 어울리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올리브유 선택까지 이렇게 하신다면 조금 더 완벽에 가까운 뭐 요리를 조금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요리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느껴왔던 게 뭐 선배들한테 들었던 거는 처음에는 퓨어를 쓰고 마지막에는 엑스트라 버진
에너지는 이렇게 쓴다라고 통상적으로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이렇게 엑스트라 버진을 좀 써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차이가 조금 났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엑스트라 버진을 계속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여러 이렇게 요리사들 이렇게 뭐 댓글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엑스트라 버진이 가진 풍미는 물론 열을 가하면 이렇게 날아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좋은 그 성분이 열을 가해도 날아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퀄리티가 조금 더 높은 파스타를 원하시면 엑스트라 버진부터 시작해서 엑스트라 버진으로 끝나는 게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뭐 파스타 하는 김에 처음에는 뭐 대체코도 엑스트라 버진이니까 엑스트라 버진 좀 썼다가 마지막에 약간 더 최고 고가의 올리브유를 이렇게 뿌려주는 게 효과적인 요리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네이버 쇼핑이나 이런 데 엄청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제품을 고르는데 엄청 이렇게 많이 검색도 하고 많이 뭐 리뷰도 많이 봤습니다. 가격도 뭐 싼 것부터 시작해서 진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제가 근데 왜 이 올리브유를 이렇게 구매를 했냐면 물론 뭐 이런 올리브유 국제적인 대회가 컨테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위 입상된 올리브유는 정도 공신력이 있는 올리브유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은 한 가지 유의하실 거는 그 상도 돈을 주고 살 수가 있거든요. 물론 뒷돈을 약간 준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매년 꾸준하게 이렇게 수상한 이런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년 이렇게 꾸준하게 그 상을 돈으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품질적인 면에서 조금 높은 올리브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제품을 조금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외 사이트에 입점이 됐는지도 조금 살펴봤거든요. 어느 한 브랜드는 이렇게 내가 찾아봐도 뭐 아마존이나 이런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이트도 리뷰도 좀 괜찮고 그래도 괜찮은 평을 받고 있어서 그렇게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하실 때 팁이라면 수상 경력이랑 해외 사이트 입점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평을 한번 좀 읽어보시고 그렇게 구매를 하신다면 그래도 조금 높은 확률로 대중들이 좋아하는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뭐 향을 더한 플레이버 오일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뭐 레몬이나 바질이나 뭐 여러 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요리하는데 조금 써보면 요리하는데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은 올리브 오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흔하게 쓰는 재료 자체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였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공부하고 난 후에 진짜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을 조금 알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반성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재료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파고들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올리브오일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하면 진짜 양이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나 정보가 잘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을 조금 아셨으면 더 앞으로 더 좋은 요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